안녕하세요. 아마페 자원봉사자 복지사입니다. 아, 역시나 올려주는 척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너무 마음 무겁게 지내지 마시고 멘탈을 더 견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주변에 영상 공유해주시면 작지만 큰 힘이 되고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 준비해봤는데요. 태국 정부의 합법적 블록체인 산업 발전 동력 그리고 트위터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의 19년도 2분기 다음 최고점 올 것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읽어드릴게요. 태국 정부 합법적인 블록체인 기업 및 산업 발전 동력.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9년 아세안 디지털 자산 서밋 대해서 콘 닷바란 시 태국 전 부총리가 금융과학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은 이미 다가왔다. 디지털 화폐는 미래의 트렌드이며 태국에서 이와 관련해 무한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더 많은 합법적인 금융과학기업이 참여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금융관리국 SEC의 아차리 슈피로지 금융과학기불부 주임은 금융과학기술부 아닌가요? 태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태국 정부가 합법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제가 뉴스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이 암호화폐에선 굉장히 오픈적이에요. 태국 전 부총리가 직접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은 이미 다가왔고 미래의 트렌드이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네요. 대한민국도 조금씩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일 테니까 너그럽게 기다려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태국 관련된 가장 큰 코인은 아무리 봐도 오미세고죠. 뭐 태국 중앙은행이랑도 미팅하고 뭐 비탈릭 부테린도 관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의 트위터 소식인데요. 조셉 영 2019년 2분기 다음 최고점 시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 8일 후면 BTC가 $19,000 최고점을 기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BTC가 베어마켓에 들어간 지 1년이 됐다. 통계적으로 BTC는 평균 67주마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데 이번 67주가 끝나는 시간은 2019년 2분기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연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만약에 $19,500의 BTC를 구매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3,000의 BTC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19,500에 샀는데 지금 $3,000에 사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투기성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래의 산업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가격에 샀으면 지금 가격에 사는 것도 뭐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에서도 샀고요. 뭐 중간에서도 샀고 지금도 사고 있고요. 뭐 조금씩 살 수 있을 때마다 사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에서 다들 당연히 믿지 못할 만한 그런 견해예요. 사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BTC가 평균 67주마다 ATH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죠. 뭐 최고점을 경신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시간상으로 19년도 2분기다 라는 거는 뭐 어거지로 여기다 또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벡트나 ETF 이 두 가지 이슈가 얼추 시간이 맞아떨어지죠. 뭐 이거 말고도 미국의 국제적인 뭐 각종 규제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아주 신기하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근데 아니 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알 바 아니에요. 뭐 올라가면은 행복하고 좋은데 이때 맞춰서 올라가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게 만약에 실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7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지껏 많이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좀 늦게 보긴 했는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그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기회로 삼은 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요. 항상 희망의 루를 돌리고 있지만 뭐 제 견해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직접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